자, 선포 관대. 즉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포관대를 선포관대로 하면 되고, 선행사, 포함, 관계, 대명사. 무엇은? 기본적으로 얘는 the thing이라는 것과 선행사가 the thing이고 관계대명사가 which나 that이겠지. 이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야. 이게 what이라는 거지. 예를 들어, I knew. I knew. 나는 알았다. What he meant. 나는 그가 의도하는 바를 알았단 말인데, know는 타동사로 목적어가 와야 되지. 네. 안았다. 즉, 얘가 무슨 완성? 미완성이다. 그 다음에 이 뒤를 보니까 뭐가 없어? 주어고, 이게 타동사야. 목적어가 이 사이에 끝에 오지 않았어. 이것도 미완성. 그치? 여기서 이제 과정이 뭐가 있냐면, 이것과 살짝 비교해보면, 자, 우리가 알고 있는, 역시 똑같고 주어 동사고, 목적어 명사가 안 왔어. 얘도 안온 거지. 그 다음에 하고, 그가 무엇이라고 하니까 뭐야, 마치. 의문사, 주어 동사지. 그러니까, 역시 이것에 목적어는 없긴 해. 근데 이 목적어 대신 얘가 그 목적어를 하고 있거든. 어쨌든, 의주동이야. 의주동이라는 건 뭐냐? 간접 의문문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. 의문사 주어 동사.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니까 다른 게 없어, 별반. 맞죠. 똑같이 나왔거든. 아예 그냥 주어 것도 같고, 이것도 타동사, 얘도 타동사, 둘다 타동사. 그 여기는 왜 내가 이걸 것이라 해석했을까? 즉, 이것을 선포관대로 여긴 이유가, 나는 그가 의미한 것을 알았다 라고 했잖아. 나는 그가 산 것을 해도 되잖아. 근데 내가 왜 굳이 나는 그가 무엇을 샀는지 알았다 라고 했을까? 이건 둘다 상황. 그리고 그 상황상 그렇다는 거야. 구조만 봤을 때는 얘가 선포관대 의문사는 구분할 길은 없어. 왜?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느냐? 이 문장을 말한 실체 화자나 저자라, 글을 쓴 사람한테 직접 묻지 않느냐, 어떻게? 이게 선포관대인 것 같다는 것뿐이고, 이게 의문사일 것 같다는 경험에 의한 거지. 그걸 구분할 사람은 없다는 거. 이해되지? 어? 근데 막 이런 거. I know what it is. 이거는 100% 내가 얘기한 거야. 이게 100% 나는 이거는 의문사야. 나는 이게 뭔지 안다 이 말이거든. 난 이것이 무엇인지 안다 이 말이야. 이건 100% 뭐가? 의문사라고. 왜? 경험상 이것도. 그럼 이거는 왜 나는 이것인 것을 안다. 어색하지? 어색할 뿐이야. 그 어색하다는 걸로 나는 이걸 뭐라 하잖아. 선포관대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. 경험상. 경험상, 맥락상 이게 무엇이라는 것뿐이야. 내가 확신할 수는 없어. 무슨 말 알겠지? 오케이.